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. 이제 줄넘기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신나는 줄넘기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앞으로 많은 기술을 배울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모아뛰기와 그 응용 스킬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기술은 1회전 1도약으로 수행합니다. 모아뛰기 기술을 할 때에는 양발 끝이 벌어지지 않도록 집중합니다. 그리고 모든 줄넘기 동작은 손이 벌어지면 줄이 올라와서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. 줄이 올라온 만큼 점프를 높게 뛰어야 하니까 힘도 더 들겠죠? 항상 줄넘기를 돌릴 땐 손을 몸에 붙여주도록 합니다. 먼저 제자리 양발 모아뛰기입니다. 몸에 최대한 힘을 빼고 가볍게 뛰어줍니다. 모든 줄넘기 기술의 기초가 되는 기술인 만큼 눈을 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도록 연습합니다. 좌우 이동 뛰기는 두 발을 모은 채로 왼쪽 한 번, 오른쪽 한 번 번갈아 가며 점프해 줍니다. 앞뒤 이동뛰기입니다. 역시 두 발을 모은 채로 앞으로 한 번, 뒤로 한 번 번갈아가며 점프해줍니다. 트위스트 뛰기는 제자리에서 하체만 좌우로 틀어주는 동작입니다. 좌우로 틀 때 중간 동작을 빼놓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오늘 배운 모아뛰기 기술들을 연습해보세요. 그리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